안녕하세요. 일용언니 트레킹 TV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가느냐? 여기는 지금 을지로 입구, 아닙니다. 자, 을지로 사가입니다. 거기 지금 바로 전철 앞인데요. 복고풍 거리를 걸어가면서 사진을 찍기로 했어요. 물론 비가 와서 이제 걷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날씨 컨디션 봐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지로 사가 입구역 1번 출구부터 출발하는 옛날 거리 포토 골목길 트레킹 시작합니다. 출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출발! 자, 이제 골목길로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을지로 사가부터 바로 1번 출구로 나와서요. 지금 골목길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는 아직 개발이 안 돼서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죠.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아무도 다니는 사람 없이 저희도 추적추적 내리는 길을 피해서 요리조리 잘 다녀보겠어요. 개발이 안 된 골목의 풍경 잘 나타나고 있죠. 자, 또 이쪽 골목으로 들어갈게요. 여기는 정밀, 온통 정밀 가게네요. 그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아, 여기 오래된 순대국집이요. 요 골목으로 또 가볼게요. 자, 골목길 계속해서 걸어갑니다요. 여기는 미신골목이네요. 골목별로 섹션이 나누어 있어서 그 업종이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까 골목은 정밀이었었는데 지금 이게 또 미신골목이네요. 자, 이쪽은 뭐 여러 가지 무슨 상사도 나오고 또 가볼게요. 아, 이쪽에 무슨 스튜디오 같은 게 하나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있네요. 아, 요거는 무슨 보철 덩어리 같기도 하면서 무슨 기계 같은데요.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골목이 또 나오기 시작하네요. 오, 이거 짐 실려 나르는 자전차 여기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요. 아, 여기 진짜 개발 안 된 아주 골목길의 본연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아, 지금 오늘 비가 와서 고양이가 안 다닌다고 하네요. 비가 안 오면 고양이가 엄청 다닌다고 합니다요. 자, 이쪽 길로 또 방향을 터네요. 자, 이쪽 길로 갈게요. 일로 소주 오리지널이요. 자, 또 이쪽 골목길로 가봐요. 아, 이쪽은 지금 아파트를 새로 지나요. 그래서 공사 현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쪽으로 갈게요. 자, 이쪽에 지금 공사하느라고 이렇게 반대라고 쳐놨고요. 자, 저쪽으로 또 쭉 가볼게요. 그래픽 같은 멋있는 또 장면이 나오고 있네요. 공업사 가게들이 이 현관문을 이렇게 예쁘게 그래피티 페인트 그림도 해놨네요. 아우, 일요일인데 열심히 나서 일하고 계시네요. 자, 이쪽 길로 또, 아, 여기 철거 예정이네요. 철거 예정. 여기도 계속 공업사 골목이에요, 이거. 저 위에는 신참으로 지어진 건물 나오고요. 아우, 이 골목 멋있네요. 옆으로 지금 이렇게 멋있는 벽화 그림들이 지금 많이 그려져 있어요. 저쪽으로도 쫙 이렇게 되는 거만요. 아니, 이쪽 골목은 벽화 골목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아주 멋있게 잘 그려져 있네요. 자, 저 앞에는 또 옛날 건물 나옵니다요. 자, 저쪽으로 나가면 바로 차 되는 거 보이시죠? 지금 도로요, 큰 도로. 네, 큰 도로 쪽으로 나갑니다요. 저쪽으로 또 뭐 한참 공사 중에 있고. 네, 여기 지금 차가 다니고 있네요. 살짝 도로 쪽으로 나왔습니다요. 자, 여기 앞에 또 새 건물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자, 이쪽으로는 이렇게 건물 지금 공사 중인 거. 이쪽 길로 또 통하게 되네요. 아, 대도로 쪽으로 나왔습니다요. 지금 이쪽에 조명거리라고 하네요. 또 가볼게요. 여기서 이제 또 골목으로 들어갑니다요. 이쪽 골목은 뭐가 나올는지 가봐야 알겠어요. 가볼게요. 자, 이제 골목으로 또 들어갑니다요. 뭐가 나올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게 지금 처음 만나네요. 비 오는 날에 별로 안 나타났는데. 여기는 완전, 아, 여기가 시보리 전문 골목인가 보네요. 시보리라는 간판이 있고. 네, 아이고, 일요일이라 문을 다 닫았어요. 자, 완전 또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요. 자, 이쪽은 완전히 이렇게 골목이 나오네요. 완전 골목 안으로 들어갔구만요. 자, 오늘 비가 내려서
또 새로운 골목으로 갑니다요. 여기는 다방이 또 주로 나오겠네요. 이게 응접실 다방. 요 쌍화차에 그 계란 노른자 동동동동동동동 띄우는 그런 다방이겠죠? 비가 와서 밑으로 내려가요. 지하철 안에 벽화가 또 아주 귀엽고 예쁘게 잘 돼 있네요. 자, 동대문 DDP 쪽으로 가봅니다. 자, 이쪽으로 이제 가볼게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동대문 DDP 알림터. 자, 동대문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1층입니다. 동대문 DDP 전체 모습이네요. 아,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요. 여기 지금 동대문 DDP 우리 바로 1층. 그쪽이 지금 와 있어요. 여기 뚝 그런 거. 보이는 거 아시죠? 저쪽에 이제 동물처럼 되어 있고 또 상징물 이렇게 되고 있네요. 자, 멋진 계단이 있는 곳입니다. 아찔한 S라인의 계단이네요. 청계천 밑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가볼게요. 청계천 물 흐르고, 어머 저기 왜가리가 있어요. 한번 당겨볼게요. 왜가리 보이시나요? 자기 찍으라고 또 돌 위로 올라가네요. 왜가리가 대가리 멋있네요. 자기 찍어주라고 하도록 가볼까요? 색동으로 된 청계천 앞으로 쭉 가볼게요. 공묘 벼룩시장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쪽으로 오른편에 이제 네, 나오네요. 네, 지금 다 파장 분위기네요. 시간이 다 돼서요. 운동 함흥면옥 들어갑시다. 육회 비빔밥 뼈 비벼. 오늘은 그 을지로 사가에서부터 쭉 출발을 해서 그 개발되지 않은 을지로의 골목들 자세하게 샅샅이 훑어봤고요. 지하철 속으로 쭉 걸어와서 여기 지금 동대문 DDP까지 왔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네, 열심히 저희들은 또 이렇게 네, 포토트래킹에 임하고 있고요. 네,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오히려 네, 촬영하기에는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던 작가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같이 했던 회원들 네, 감사드리고 여러분 또 내일 다음 곳에서 또 재밌고 유익하고 네,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자요 꾹 해주시면 고맙고요. 네, 이상으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안녕. We'll be right back.